그만해. 제발, 제발 그만해.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비가 오는데 밖에서 게임을 왜 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예요. 헬레티트 744 러기드 익스트림. 여기서 이 러기드란 말은 일반 상용 제품보다 특별히 내구성을 더 끌어올린 터프한 제품을 뜻하는데요. 자, 이게 얼마나 터프하냐면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집어던져도 멀쩡히 작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이 델사의 러기드 노트북은 꽤나 튼튼해서 무려 영국 육군이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자, 러기드란 이름답게 외형은 크고 두껍고 묵직하고 무식하게 생겼습니다. 제품의 사방이 강력한 강화 플라스틱과 고무로 덮여있고요. 키보드를 제외하면 아무리 눌러도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인 제가 올라가도 휘거나 부러지는 부분이 없죠. 러기드 노트북은 달려있는 포트도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뒤쪽 충전단자부터 해서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2개, VGA 디스플레이 포트 2개, HDMI 1개, 옆면에는 3.58 오디오 잭과 USB 3.0 타입C 1개와 타입A 2개가 아니라 반대편에 한 개 더 있어서 총 3개. 거기다가 오랜만에 반가운 CD-ROM 드라이브와 SD카드 슬롯까지 있는데, 야 이건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이 하드 리더기까지 달려있어서 사용자의 신분을 카드로 인증할 수 있게끔 하드웨어 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군대 느낌이 솔솔 나죠? 더 흥미로운 건요, 이 모든 포트들을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기에 두꺼운 보호캡을 달아놨다는 거죠. 보호캡의 강화 플라스틱 외장에 고무나 스펀지 우레탄 형태의 방수 물질이 덧대어져 있어 물이 쏟아져도 안전하죠. 아, 캡을 다 닫기 전에 이 파란색 장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얘를 옆으로 밀고 이 친구를 잡아당기면 SATA나 PCI 형태의 저장 장치를 손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PC에서 D드라이브를 잡아 자동으로 인식하고 있네요. 이런 기능을 핫스왑이라고 하는데, 컴퓨터의 저장 장치가 베이 형태로 보관돼 있어 상황에 맞춰 드라이브를 손쉽게 교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군대에서 무기별로 또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이 특정 OS에서만 작동할 때가 있다는데, 이렇게 한 컴퓨터로 여러 OS를 갈아 끼울 수 있다면 많이 편리하겠죠. 특히 급박한 상황, 즉 컴퓨터의 데이터를 빨리 지우거나 어디론가 가져가야 하는 상황에서 딱 이 두 개의 베이만 가져가면 완벽하게 물리적으로 공식되는 겁니다. 핫스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노트북 아래에 있는 이 배터리도 핫스왑 형태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배터리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 하나를 빼도 다른 하나가 남아있으면 노트북이 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크린을 좀 더 볼까요? 일단 화면이 오질라게, 아니 과할 정도로 밝습니다. 최대 밝기가 1000니트라고 하는데, 직사광선 아래서 하얀색의 문서를 아무 문제 없이 볼 수 있는 정도예요. 거의 180도를 살짝 넘는 범위까지 기울일 수 있는 이 디스플레이에 터치 스크린도 장착돼 있어 키보드 마우스를 쓰지 않고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디스플레이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정전식 터치 스크린이 아닌 감압식 터치 스크린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정전식은 말 그대로 맨손가락처럼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있어야만 터치에 반응하거든요. 하지만 이 노트북의 주 사용자들은 장갑을 끼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손이 아닌 그 어떤 도구로도, 예를 들어 이 노트북 옆에 장착된 스타일러스로도 감압식 터치 스크린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화면을 켠 김에 이 컴퓨터에 있는 소프트웨어도 하나 소개를 하기 전에 이제는 좀 더 재밌는 파트로 건너뛰어 봅시다. 자, 이 노트북은 밀스펙이라고 해서 해당 제품이 군사작전에 활용 가능한 내구성을 가졌음을 인정받았다고 해요. 이 업계에선 미 육군 납품 규정 MIL-STD-820G를 밀스펙 인증에 대한 표준 테스트로 삼는다는데, 이 레티튜드 744 러기드 익스트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긴 테스트 목록을 통과했던 겁니다. 우리도 안 해볼 수 없겠죠? 비 오는 날을 기다려 촬영을 잡았는데 원하는 만큼 비가 오진 않네요. 이 노트북은 시간당 147mm의 장대비가 쏟아지는 환경에서 30분간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비 플러스 물 뿌리개로 노트북에 물을 뿌리는 동안 게임을 해도 멀쩡히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을 맞았으니 얼려봐야죠. 이 친구는 전원을 끈 상태로는 영하 51도, 전원을 켠 상태로는 영하 29도에서 24시간 동안 노출돼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 저희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간식용 냉동고에 이 친구를 딱 3시간만 넣어두겠습니다. 되게 차갑네. 영하 20도에서 꺼낸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좀 느리긴 한데요.
작동을 하네요. 저온에서도 실험해 봤으니 고온도 버티는지 확인해 봐야죠. 저희가 스펙시트를 확인해 보니까 이 노트북은 최고 95%의 습도에서 60도의 온도로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해당 밀스펙 테스트는 24시간 기준 10번의 사이클, 그러니까 열흘간 30도에서 60도로 오르내리며 최대 95%의 습도로까지 노트북을 혹사시키는 실험인데, 저희는 그런 실험식이 없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최적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친구죠. 고기를 일정 온도로 오랜 시간 조리하는 수비드 머신은 온도 조절이 매우 자유로워 이런 실험을 하기에 적합한 도구가 맞겠죠? 이 친구를 밀봉 후 수비드 머신에 넣고 60도에서 딱 24시간 동안만 익혀보겠습니다. 비교를 위해 돼지고기 목살도 같이 넣고 호스도 준비해서 님도 보고 홍도 따는 콘텐츠를 만들어봅시다. 노트북과 돼지고기가 수비드되는 동안 아까 하려고 했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만 해봅시다. 자, 이 노트북을 비롯한 델사의 러기드 제품들에는 스텔스 모드라는 소프트웨어 기능이 하나 제공됩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노트북이 외부에서 탐지되지 않도록 전원을 제외한 외부 장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버튼을 눌러보면 디스플레이와 모든 LED 조명, 내부 스피커 및 모든 무선 라디오는 물론이고 내부 팬까지 한 번에 꺼버립니다. 이외에도 낙하가 감지되면 알아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저장 장치를 잠그는 기능이 있는 등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 수단들이 매우 많이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수비드된 노트북의 상태를 확인해 볼 차례죠. 자, 그런데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제가 아침에 이걸 가지러 와보니까 이 스튜디오에 전원이 나갔던지 수비드 머신이 꺼져 있더라고요. 제가 야근을 하고 여기 도착한 게 한 7시간, 8시간 만이니까 이 노트북이 정확히 60도에서 24시간 동안 수비드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그래도 충분히 뜨겁긴 해요. 좋은 거겠죠? 빵에 고기를 얹고 샌드위치를 준비하는 동안 노트북을 식히고 긴장된 마음으로 노트북 전원 버튼을 누르자 놀랍게도 정상 작동합니다. 이젠 한숨 돌리고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겠네요. 얇고 가볍게가 진리인 IT 세계, 특히 노트북의 세계에서 무겁고 두껍지만 튼튼함을 추구하는 러기드 노트북, 세상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기기들을 보호하려는 각종 장치들을 관찰하고 나니 그저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뭔가 든든하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직접 이걸 들 때마다 어디론가 이동을 할 때마다 입에서 신음 소리가 새나오는 거 보면 글쎄요, 터프함과 무식함은 한끗 차이인 것 같아요. 끝. 진짜 무겁다. 어우. 내가 보기에 저거 자체가 무기야. 괜히 군용이 아니야.